나눔 경영으로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온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하반기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 부처님 자비행의 현장,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같이 하는 행복을 외치며 춘강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16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일안에서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 현장. 춘강 이동환 이사장과 임직원 133명이 홀몸노인 돕기 김장과 무료진료, 장애인 가정 주거 환경 개선과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소외계층이 있고 소외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는 마음이 정말로 두 배, 세배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15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낄 겁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온 춘강의 사회공헌 활동은 매년 상 하반기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휴일에도 구슬땀을 흘린 임직원들은 자비나눔 실천에 감사하다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행복을 바랬습니다. 1년에 두번 정도는 이렇게 지역에 나눔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참여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 뵙고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이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참여할 때마다 그러한 뿌듯함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의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춘강은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